오, 수지야, 야, 밖으로 버려, 밖으로! 밖으로! 이게 나무 위로 진짜 운 좋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라 올라갔는데 건너편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리 잡고 다음 나무로 건너서 와 이게 와 오 오 여기가 단지야. 딱 악어가죽 느낌이야.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진짜 딱딱하다. 근데 너무 숨 쉰다. 생각보다 괜찮아. 이 가죽으로 지갑 괜찮지 괜찮지. 아니야? 이곳 캐리비안의 각 섬마다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야생 이구아나들. 현지인들에겐 매우 친숙한 동물이라는데요. 과연 이곳 사람들은 야생 이구아나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여기 현지인들이 특식으로 드신다고 하는데 아, 특식이요?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어떻게 드시는지. Well, what I take out the head, so all the blood come out, and then you have to hang it. 피를 뺀다. You have to hang it. You have to cut it and take out the skin. How you usually eat this? Like what you wanna, like you fry it, or roast it, or? Well, like roast it. 튀겨 먹기도 하고. You could barbecue there, like there in the fire. You could. 불에다가 바베큐 이렇게. 아, 무슨 이겨서. 맛있냐고 좀. You ever tasted before? Lot of people, yes. And how it is? Tastes like the chicken and... 치킨 맛!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이구아나 고기 수출 산업이 있을 정도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보편화된 이구아나 요리.